아침 일찍부터 마트에 온 김가족.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집을 나갑니다. 집 나가서 개고생하기. 드디어 집을 나가서 차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차에서 먹을 것들을 조금 사가려고 마트 왔습니다. 어? 감자. 아, 감자. 그래. 감자. 너 굿. 보여줘. 욕하는 거 아닙니다. 드디 간편 어묵탕과 각종 주전부리를 담아서 구매하고 마지막 대망의 고기를 구매한 뒤 자, 도착했습니다. 앞쪽을 길게 찍고 싶었지만 양손 가득 들린 짐이 너무 무거워서 찍질 못했네요. 야, 뭐가 많다 야. 늘 두근거리는 숙소 언박싱 시간입니다. 빠바바밤. 와우, 2층이네. 오, 잠깐만. 아, 야, 여기까지 다 침대야. 문득 몇 명이나 누워서 잘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키 218cm의 김계정이 딱 누울만한 공간. 또 한 명. 또 한 명. 밑에 3계정이고, 자, 그리고 2층에는 1 김계정과 1 김딸. 이쪽에는 0.5 김한에 가능합니다. 아, 뭔 소리야. 어? 잠깐만, 뭐 저기 있는데? 왜? 아, 발 찧었어? 딸내미 발을 뭉개버렸네요. 여기 불이 있어. 오, 뭐야? 아, 수면등. 이거 친구들이랑 오면은 이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인데? 네? 자고 있을 때 아래 있는 놈이 이렇게 치면은. 친구들이랑 오면 아무튼 누군가는 고통받는 구조네요. 바깥엔 식사를 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화로를, 미니 화로를 놔주신대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양고기라든가 소고기, 뭐 돼지고기 여러 가지 사왔고, 여기가 문이 이렇게 하면은 싹 닫을 수가 있습니다. 와우. 지금은 더우니까 열어두고 있을 거고. 창문을 너무 세게 닫으면 집이 무너질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시다. 우측 끝에는 화장실이 작게 있고 수압은 생각보다 아주 강렬했습니다. 방심하고 쐈다가 얼굴 날아갈 뻔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작은 주방과 테이블이 있습니다. 정리를 덜 해서 더럽게 더럽네요. 위쪽에 TV가 있고 방금 어떤 애기가 올라왔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안녕. 다시 왔네요. 잘 가라. 저렇게 간 줄 알았지만 이 뒤로 세 번 더 왔습니다. 방 소개는 이쯤 하고 고기 구울 시간 될 때까지 김딸과 놀아주도록 하죠. 이 구도 나쁘지 않은데? 되게 인간극장 같아. 오늘 그녀의 마지막 점프가 시작된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양계장에 갇혀있는 날뛰는 닭. 어? 너무하잖아요. 해줘. 다음날 식탁에 올라가기 전. 너무해. 요즘 해가 늦게 져가지고 6시 반 내지 7시에서 저 고기를 먹으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결국 참지 못해 회를 주문시키고, 회 시킨 김에 고기도 먹으려고 숯도 요청했습니다. 숯불이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손바닥 아뜨이치. 이따가 대파랑 토마토 올려서 구워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 옆에 있는 고기들보다 토마토 대파에 환장하는 채소파 김계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 오늘의 아무튼 고기 올라갑니다. 제가 사진 고잔데도 이 정도 비주얼이 나올 정도면 실물은 진짜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와중 아빠 닮아 토마토만 보이는 소녀. 아무튼 대충 잘 익은 고기를 먹어보도록 하죠.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냥 평범한 고기 맛이었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맛을 두 배로 증폭시켜준 듯합니다. 이 분위기에 술을 안 먹으면 그건 범죄죠. 플로알토님과 함께 마시는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짠. 이렇게 보니 진짜 아저씨 아줌마 같네요. 이제 술을 먹읍시다. 두 점만 올릴까? 두 점? 고맙다. 너무해. 고기 앞에 너무하고 말고가 어딨겠어요. 우와, 맛있겠다. 양파 싸서 먹어야겠다. 붙였어. 일부러 물릴까봐 마블링 덜한 고기를 사왔는데 담백한 게 아주 좋네요. 평소에 회를 너무 좋아해서 몸에 기생충 점유율이 30%는 될 것 같은 저지만 오늘은 손이 고기 쪽으로 가긴 하네요. 잠시 뒷전이 되어버린 회도 한 점 먹어보죠. 홍어를 간장 찍어가지고. 왜 물어? 아삭아삭 맛있네요. 홍마늘을 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보약이라니까. 보약이고 나발이고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웅녀가 이 마늘을 먹었더라면 사람이 되기 전에 암으로 사망했겠네요. 요즘 이게 뭐라고? 보약. 그래. 자, 이거를. 솔직히 석탄을 먹는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긴 했습니다. 미리 올려놨던 감자랑 같이. 이 감자는 진짜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포카체보다 맛있는 감자는 털나고 처음 먹어봄. 이쪽 해산물을 신경 안 쓰게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고기 다 먹고 저녁에 빛을 발할 겁니다. 제 위장을 얕보는 발언이네요. 한 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다 쓸어먹었습니다. 우와, 방금 김한애가 보급해준 이
땡글땡글한 토마토 얼마나 땡글땡글하면 내 얼굴이 다 노출돼.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니야. 회심의 드립이었는데 직접 들어보니 더럽게 재미없네요. 아무튼 방울토마토는 맛있었습니다. 이제 팀원에서 6,500원에 구매한 양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완전 냉동인데. 그래도 간만 잘해도 반은 가니 간이라도 잘해봅시다. 뭐 하냐고. 캠핑 특 꼭 이렇게 나대는 애들 있음. 오, 나름 잘 뿌려졌어. 근데 생각보다 결과는 좋음. 캠핑 특 연기 DJ에 나가지고 숨쉬기 힘들어져. 야, 그래서 밖으로 피신했습니다. 야, 나만 두고 가냐고. 따봉. 자, 지금 불에 올린 지 50분 만에 커팅에 들어가는 양고기. 오, 생각보다 너무 잘 구워져서 놀랐네요. 아, 아까가. 아, 양고기를 먼저 먹었어야 됐네요. 맛은 있는데 좀 느끼합니다. 그 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이제 감성 돋는 시간이 시작됐죠. 근데 원래 이렇게 어두울 때 먹기 시작하는 게 국룰인데 식욕을 주체하지 못해 가져온 식량이 동났습니다. 아직 라면이 남았네. 그래서 바로 끓였습니다. 너무 뜨거워. 기만해도 한 입 먹습니다. 너무 뜨겁지. 그 사이 나가서 놀고 있는 김딸. 숙소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라 아주 편하네요. 매점 씨, 따뜻하세요? 그치? 되게 재밌지? 밤에 나와 그치? 노는 게 정말 재밌는 모양입니다. 점프 하다가 와. 점점 아이들도 늘어나기 시작하네요. 너무 많아지는데? 화장실 이슈로 잠시 복귀한 김딸. 아니, 이따 다시 해줄게. 왕따야 왕따? 그냥 이 늦은 시간에 그냥 뛰는 게 너무 좋은 거네. 어렸을 시절이 모두 기억나진 않지만 가끔 하나씩 좋은 추억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김딸에게 오늘 일이 그런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어두울 때 뛰는 게 너무 좋아? 김딸도 좋다네요. 시간이 되니 중앙에 불을 피워주셔서 감자와 고구마를 구우러 왔습니다. 구워질 동안 김딸과 잠시 불멍을 즐겨주고. 많이 뜨거울까? 아우! 뜨거워? 많이 뜨겁네요. 이쯤 되면 이게 사람인가 돼지인가 싶기도 한데 기왕 구워온 거 얼른 먹어놔 봅시다. 군고구마가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 맛은... 취했네요. 많이 취했네요. 어때로 아닌데? 1초만 늦었어도 손가락 두 개 정도는 잃을 뻔했네요.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뒤로 한참을 더 마시다 보니 죽었다. 카메라가 죽었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지금 마이크밖에 안 나오고 있겠지만 그 신서유기 느낌으로 오늘은 끝! 한번 끝 한번 다시 끝! 아파. 진짜 끝까지 안 맞네요. 그 뒤 들어와서 한 잔 더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해장으로 라면 하나 끓여 먹었는데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김딸의 돌발 행동. 정말 누굴 닮아서 저런 기이한 행동을 하는 건지. 자, 내려오세요. 혼자 못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뒤 김딸이 TV를 보는데 맛있는 퐁듀 영상에서 알 수 없는 PTSD가. 아, 살림욕이나 할까? 성놈새끼야! 마지막 김딸의 뜀박질을 끝으로 재밌었던 카라반 여행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꽉.